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공인중개사 미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가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주거 형태 그 형식인데요. 콘도미니엄이 있고 코앱 그리고 싱글 패밀리 홈스 이거는 단독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멀티 패밀리가 있어요. 이건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일 경우 4개의 가구까지 주거 부동산으로 나눠지고요. 만약에 5개나 그 이상의 유닛일 경우에는 상업성 부동산으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콘도와 코앱이 조금 다른데요. 코앱의 경우에는 빌딩 조합의 지분을 구입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거고요. 콘도일 경우에는 각 유닛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매매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민회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드 어프로벌 프로세스인데요. 뉴욕에서 구입하실 때는 코앱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의 지분을 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앱 보드 멤버의 승인을 거쳐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요. 인터뷰도 해야 돼서 일반 부동산 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콘도는 훨씬 쉽고 이 프로세스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코앱에 비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외국인이 구입하는 방법 및 외국인 용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고요. 외국인이 구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찰로 모든 것을 구입하는 것과 두 번째는 외국인 융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현찰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이 자금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외국인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30% 다운페이만으로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40에서 50%의 그 다운페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내국인이 받는 모기지 이율보다 1%에서 한 1.5% 더 높다고 보면 되고요. 수입과 자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수입이 말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자산이 얼마인지 그거에 따라서 융자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부동산 담보를 잡아서 미국에서 현찰로 다 구입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로나 이후에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뉴욕에 오지 않고도 BDO, 원격 시스템으로만 가지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클로징 때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굳이 미국에 오시지 않고도 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와서 매물을 본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클로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은행 계좌를 설립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집 매매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요. 미국 내에 은행 계좌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오셔서 은행 계좌를 열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굳이 미국에 오시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그거를 통해서 계좌를 설립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주의점은 한국과 미국의 계좌 이름과 사고자 하는 부동산 바이어의 이름이 모두 일치되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텍스 아이디 넘버가 필요한데요. 세무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미국에 같은 경우 특히 뉴욕에는 바이어가 중개사 수수료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실 경우에는 꼭 바이어 레프레젠티티브한 그런 중개인과 함께 이 모든 절차를 같이 하시는 게 아주 이득이 되는 거죠. 일곱 번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취득세라는 게 없어요. 부동산세, 뭐 보유세라고도 하고 재산세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있는데 이거는 각 주마다 달라요. 각 주마다 다르고 뉴욕에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보다 보유세가 조금 낮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자가 소유 주택 매매 시 2년 이상의 거주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싱글일 경우에는 25만 달러까지 면제가 되고요. 이제 커플일 경우에는 50만 달러까지 면제가 됩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에스크로 변호사 클로징이 있는데요. 이건 한국에서 없는 거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클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이제 에스크로 클로징이라고 해서 에스크로 회사가 이제 클로징을 담당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뉴욕에서는 변호사님을 꼭 선임하셔야 되고요. 이 변호사님이 에스크로 계좌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 돈 잔금이라든지를 개인한테 셀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셀러의 변호사나 아니면 바이어 측의 변호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드물고요.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와 브로커를 선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아홉 번째, 타이틀 인슈런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소유권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 투자의 장점, 안전한 거래를 위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소유권 보험이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을 구입하고 나서라도 구입한 매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소유권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상으로부터 대출 기관과 구매자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뒤늦게 그 건물에 대해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회사는 이러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담보에 관한 사항을 개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물론 이게 부동산에서 확인해 주기도 하지만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미국은 소유권 보험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를 보장해 주니 한국과 비교하면 더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열 번째 1031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장려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 가구 이상이라든지 여러 채를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로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를 구입해도 뭐 크게 세금적으로 불이득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1031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려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1031 익스체인지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100만 불짜리 콘도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100만 불짜리 콘도를 팔고 100만 불보다 조금 더 비싼 콘도를 한 채나 아니면 합쳐서 여러 채를 구입할 경우에 양도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에요. 투자용 부동산에만 적용이 되고요. 주거용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한 부동산보다 1달러라도 더 비싼 부동산을 사면 평생 양도소득세를 유예시켜주다가 마지막 부동산을 팔 때 유예된 그런 양도세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양도차익 전부를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거기서 유예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른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연을 하는 것인데요. 흔히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죽게 된다거나 그러면 그 세금은 모두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뤘던 세금은 본인에서 끝이고 자식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네,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할 때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 매각을 완료하고 나서 45일 이내에 그 구매할 매물들을 지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총 180일 안에 부동산 구입을 완료하셔야지 이 텐더리 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그리고 미국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해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라도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부동산 미나였습니다.